질투 그리고 좀 약간 제가 이렇게 선배님들한테도 깐죽깐죽 돼가지고 많이 혼났는데 나중에 술 좋아하는 선배들하고는 술 먹으면서 이렇게 친해졌고 예 그리고 또 야한 얘기 좋아하는 분들은 제가 맨날 만들어내가지고 예, 만든 얘기였어요. 만든 얘기였어요. 다 사극한 길의 백미 쟁반 노래방. 이효리 씨가 정말 털털해 알잖아요. 그럼요. 예. 근데 그 당시 뭐 최고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오자마자 교복으로 갈아입어요. 그래가지고 세트장으로 가서 혼자 거기서 뭐래요? 숙취 때문에 혼자 자요. 이렇게. 자기 옷 입고 자기는 좀 그렇고 예, 교복으로 편한 복장으로 자는데 그때 막 염색하고 그래가지고요.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불량 청소년 술 먹고 이렇게 그 정도로 털털했어. 다른 거 저는 얘기 들었을 때 들어가서 미리 준비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들어가서 주무시는 예. 거예요. 아니, 레이저가 꺼져 자니까 가기는 갔고 술도 안 깨고 졸리고 하니까 해피투게더 학교 가는 길 이효리 씨가 지금 너무 아니 저뿐만이 아니에요. 예. 엄청 술 좋아하셔가지고 예. 술 냄새 대결할 정도로 딱 녹화 시작되면은 둘이 이게 누구한테 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. 저는 오빠라 그러고 오빠는 저라 그러고 예. 예. 저는 이제 안녕하세요 신대유입니다. 안녕하세요 이효리인데 술 냄새 쌍 냄새 이 녀석 봐라. 여성 연예인에게 이 정도의 술 냄새가 나면 참 힘든데. 저희들끼리는 하지만 사실 한번 녹화가 중단된 적도 있었어. 그렇죠. 네. 그렇죠. 술 때문에요? 오빠가 이제 전날 술을 많이 마셨는데 점점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술이 올라오면서. 네. 근데 카메라 감독님이 이거 안 돼. 더 이상 찍을 수 없겠다고. 시뻘건데 막 울긋불긋 되지마. 신대중 씨가 술을 먹으면 얼굴이 빨개져요. 네. 그래서 제 컴팩트를 한번 빌려간 적이 있었어요. 맞아요. 늘 바르거든요. 누나, 이거 좀 빌려줘 해가지고 맞아. 막 울긋불긋 되지마. 네. 이렇게 바르고 사진 찍었는데 여기만 하얗게 빨갛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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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어쨌든 여자니까 이거예요 이거. 이거예요 이거. 이게 그거예요. 맞죠? 다행히도 오빠 얼굴 빨개져서 잠깐 끊어가자. 한 시간만 쉬자.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. 예. 근데 이제 그때 저기 이효리 씨가 화장실로 가더니 살 것 같다 오빠. 정말 죽는 줄 알았어. 너도 많이 먹어서 미치는 줄 알았다. 태우 씨 술해요? 어우 잘하죠. 네 조금씩. 분위기 있다. 녹화할 때를 생각하면 탁재훈 씨가 녹화할 때 술 냄새가 나거나 하는 건 한 번도. 아니, 술도 안 먹고 그렇게 늦게 오는 거예요, 그러면? 도대체 뭐 하다 늦게 오는 거야? 물어나 봅시다. 예? 물어나 봅시다. 왜 늦게 오는지. 커피 한잔 하고 오는. 하고 오시는구나. 저희가 여러분들 아마 저 진짜 오래되셨을 거예요. 이 진짜 예전에 했던 그 예 저희가 방송 한번 좀 보겠습니다. 와. 자 보여주세요. 야 이거 저도 오랜만에 보네요. 야 이게 10년 됐네요. 와 진짜. 자 먼저 봐도 냄직스럽게 잘 생기잖아. 잘 생겼다. 아름다운 여인 효리 양을 모시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대표 대 새로운 MC. 봄꽃 향기처럼 상큼한 효리. 나 저 기억나 봤던 게 학교 가는 길의 하이라이트 쟁반 누더라. 성나온 이게 진짜 맞으면 아프더라고. 근데 아픈데 저게 정말 딱 정확하게 10년 정도 됐어요. 그렇죠. 네. 네.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쟁반 맞으면은 잘못 맞으면 정말 아프잖아요. 이소리 맞았었네. 그러니까 PD분들이 부탁하죠. 작가분들이. 아픈 척하지 마세요. 그럼 시청자들이 불편하시니까. 네, 맞아요. 근데 한번 딱 떨어졌는데 진짜 모서리 맞아가지고 피가 나는 거예요. 근데 뭐 어떡해요. 그냥 그분 피 흘리고 뭐 하는 거. 아픈 척하지 말라고. 아픈 척하지 말라고. 저는 사실 TV로만 보다가 한번 출연을 했는데 네. 그렇게 아픈지 몰랐거든요. 그쵸. 근데 이 쟁반이 여기 정수리에 맞으니까 진짜 아픈 거예요. 그게 근데 왜냐면은 어떤 분이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다가 이렇게 예. 만약에 때문에. 이렇게 보고 PD나 작가가 사인을 주면 이렇게 탁 나가지고 하는 거예요. 그분 손맛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속 그렇죠. 맞는 건데 그분이 대단한 게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또 다른 프로그램 할 때 이렇게 뭐가 의자가 꺼지면서 뭐 빠지는데 그분이 또 버튼을 누르고 있다고.